뭐 이니텍입니다. 이니텍이고 뭐 회사 소개, 뭐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뭐 있는데, 사실 최근에 이제 벤 사업 자체가 힘듭니다. 지금 카드 수수료 얘기도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지금 니치 마켓이죠. 뭐 B2B, 우리와는 관계없죠.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.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뽑는 기업이라 이 말이죠. KT 계열이네. 2011년 11월 달에 편입됐고 직원 수가 꽤 있어요. 우리가 PG 사업, 벤 사업 넣어줘. PG 사업, 벤 사업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 PG나 벤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간에 컨슈머들이 있으면, 소비자들이 있으면 벤사가 있고 카드사가 있습니다. 카드사를 요 중간에 이렇게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카드사마다 단말기가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. 한 가지 단말기로 영위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한 가지 통합 서비스를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벤이나 PG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전자결제죠, 일종. PG라는 것이 전자결제거든요. 온라인이고, 벤은 오프라인이고. 뭐 이런 업체들 많죠, 사실. 이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. 뭐 그런 말입니다. 뭐 그림을 조금 과장되게 좀 그려놨네요. 그렇게 뭐 우리가 이걸 보고, 야, 이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렇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영업이익이 꽤 많이 줄었어요. 그만큼 니치 마켓이라는 겁니다. 줄었다는 것 자체가. 준거 맞죠? 금융 IT, 뭐 정보 보안, 금융 IT, 벤 PG 사업. 뭐 뚜렷한 지금 시장에서의 뭐랄까요, 매력 포인트를 좀 느끼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. 사실 벤이라는 것은 지금 그만큼의 상당한 경쟁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니텍만의 뭔가에 대한 매력은 조금 발견하기가 어렵다.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별거 없네요. 회사를 뭐별거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, 그래도 우리가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업체다.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